성지전 방송 바이브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도피성 곤란입니다. 곤란은 문화세 지파의 영토에 있는 바산 지역의 도피성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동편 지역은 오늘날 곤란 고원이라고 부릅니다. 이 지역을 성경에는 바산 지역이지만 19세기부터 곤란 고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피성 곤란과 곤란 고원은 가까운 지역이지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곤란은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 자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바산 곤란이라고 기록되기도 했고 바산의 곤란이라고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시리아에 있기 때문에 답사하기 어려운 지역에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곳입니다. 저는 이곳을 두 번 답사하였습니다. 곤란으로 주장하는 샤헴 엘 곤란은 시리아의 마을입니다. 여기가 곤란으로 주장하는 샤헴 곤란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언덕이 오래된 마을들이 있던 곳입니다. 이 마을은 요르단의 국경에서는 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국경선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진 평지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샤헴 엘 곤란이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시리아 마을은 곤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곤란으로 주장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우 친절했습니다. 이 마을에 있는 공무원은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유적지가 있다고 안내를 해줬습니다. 저를 안내를 해주면서 이 마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는 와디 탈샵 알 카르벳이라고 하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 유적은 야르무트 강가에 좋은 위치에 있는 요새이기 때문에 이분의 안내를 받아서 답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와디 탈샵의 알 카르밧은 좋은 위치에 있는 요새로서 많은 물이 흐르는 샘도 있었고 오래된 성터가 있는데 가나안 시대의 유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곤란으로 추정하는 마을 옆에 유적지가 있다 그래서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지금 보이는 곳이 야르무트 강입니다. 제일 끝 부분 그곳이 요르단이고 바로 앞에까지는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텔에 그 키르벳이라고 하는데 이 키르벳의 자세한 것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곤란 마을 가까이 있는 유적인데 이곳이 곤란이었었는지 아닌지는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